안녕하세요. 제이디어 김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헤어커트 스타일은요. 숏컷인데 숏컷에서 단발로 길러가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덥수룩한 머리를 여전히 예쁘게 스타일링 할 수 있고 손질할 수 있는 커트 스타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어커트는 베이직한 그라듀에이션과 스퀘어 쉐입으로 연결이 될 커트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라듀에이션만 하게 되면 너무 무겁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디스커넥션을 이용해서 커트를 할 예정입니다. 동양인의 이런 후드부의 백사이드 이쪽 부분이 조금 무겁게 많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요. 기르다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무거워지고 덥수룩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볼륨을 자연스럽게 이쪽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서도 여전히 이 부분의 볼륨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고 또 이쪽 안쪽에서 너무 무겁게 되는 부분을 안쪽에서 길이를 연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슬림한 그런 커트의 느낌을 좀 연출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디스커넥션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앞뒤를 구분하는 레디얼 섹션을 나누고요. 안쪽은 조금 무겁지 않게 두상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타이트한 하이그레이제이션을 할 예정이에요. 타이트한 하이그레이제이션은 섹션을 나눌 때 너무 낮게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부분에서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안쪽에 무거운 무게감을 좀 없앨 수 있습니다. 약간의 다이아고널 섹션을 나누고요. 그리고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겠습니다.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는 건 조금 더 머리를 저희가 가볍게 원할 때 버티컬을 사용하잖아요.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랫부분이 모델이 좀 많이 그렇게 길진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 아래 길이는 살리면서 이 부분의 이 무거움을 좀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앵글은 45도의 그라듀에이션 쉐입을 사용할 거고요. 두상의 모양에서 이 부분이 좀 무거워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버다이렉트를 하는 것보다는 온베이스에서 자르다가 이쪽 부분이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이 한 부분에서만 오버다이렉트를 할 예정입니다. 이쪽의 무게가 좀 사라져가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끝자리에 왔을 때 짧아지지 않도록 길이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델분은 머리를 지금 사실은 좀 기르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아지는 걸 원하진 않지만 아까처럼 좀 많이 뭉쳐있는 부분을 없애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가벼움은 주지만 겉뒷 부분에서 길이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뭉치지 않도록 좀 질감을 표현할 예정이에요. 오른쪽과 왼쪽 잘린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 이쪽이 훨씬 더 가벼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핸드 포지션을 손가락을 약간 찌르듯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 아랫부분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손을 들어 올리게 되면서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손끝을 약간 찌른다는 느낌으로 핸드 포지션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뒷부분은 이렇게 길이를 좀 유지하면서 길러가고 싶기 때문에 앞쪽으로 길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에 쪽에서는 오버다이렉트를 사용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길이를 연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디스커넥트를 사용할 때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길이를 새로운 가이드 설정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숨겨져 있는 디스커넥트일 경우에는 2, 3cm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너무 좀 격리가 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1cm 이내로 들어가게 되면 디스커넥트라기보다는 약간 좀 코너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길이는 1.5에서 2cm 정도 내외로 새로운 가이드를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가이드가 보이는데요. 이 아래 가이드에서
1.5에서 2cm를 하면 이 정도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겁게 누르고 있는 이 부분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스퀘어 쉐입을 사용을 할 거고요. 보시면 아래와 위가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가이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쪽으로 갈수록 조금 길게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씩 전 가이드 쪽으로 오버 디렉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머리를 기를 때라도 어떤 부분의 무게가 쌓이고 어떤 부분의 무게가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있으면 지금 벌써 좀 두상이 많이 부드럽게 라인이 코너가 좀 정리가 됐는데요. 남겨야 될 부분을 잘 남기지만 또 너무 무겁게 코너가 뭉쳐서 쌓이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줌으로써 머리가 훨씬 더 예쁘게 기를 수 있다는 걸 고객님들께 말씀하시면서 스타일링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인의 경우에는 두상의 볼륨이 많이 이쪽 부분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모량이 좀 몰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뒤에서 봤을 때 플랫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머리 길이가 많이 뭉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손이 좀 너무 빠지게 된다거나 이런 식의 손의 테크닉, 손가락의 모양을 좀 주의를 하시면서 손을 좀 넣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이 다 되었고요. 이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층이 또 너무 많아져도 이 부분에서 좀 굉장히 쇼트 느낌이 여전히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는 좀 남겨주려고 해요. 하지만 또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기도 무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길이감은 살리되 이쪽 부분은 버티컬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조금만 가벼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컬 섹션 사용하고요. 전에 잘랐던 그 스퀘어 쉐입 기억하시면서 그대로 잡아주게 되면 아랫부분에 가이드가 보이실 거예요. 뒤쪽으로 오버다이렉트 해줌으로 인해서 앞쪽 길이는 지켜주면서 이쪽 중간에 쌓여있는 이 무게감을 좀 없애줄 거고요. 대신에 또 위에 쪽에서 다시 한번 덮어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층이 그렇게 많지 않은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좀 킵됐기 때문에 고객님들에서 머리를 기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 뒤로 넘기게 되면 길이감은 그대로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그냥 슬림하게 붙어서 옆모습이라던가 뒷모습이 훨씬 더 예쁘게 바뀌겠죠? 반대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할 텐데요. 보통 위에 부분에 남겨져 있는 이 양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실 거예요. 보통 탑 부분의 머리를 얼마나 남길까는 고객님의 모량을 보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량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너무 넓게 나눠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내렸을 때 좀 여전히 무거울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또 모량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너무 좁게 홀수슈 섹션을 적게 나눈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너무 또 모량이 없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량을 보고 이 넓이를 선택을 하시면서 섹셔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티컬 섹션을 사용하게 되면 호리존탈 섹션보다 조금은 좀 가벼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뭔가 더 슬림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쪽에서 이렇게 버티컬 섹션 사용하는 거는 겉에서 너무 무겁지 않게 하려고 하는 장치일 뿐이고요. 바깥쪽에서 다시 호리존탈 섹션을 사용을 해서 길이를 다시 연장하면 안쪽에 이 부분의 층은 좀 덮여지게 되기 때문에 좀 가벼움과 그리고 좀 무거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탑 부분의 머리를 모두 내추럴하게 빗고 나면은 아마 이렇게 뒤로 떨어지는 머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길이를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이 부분의 무게감이 조금 더 가볍기를 원한다면 이때는 그대로 들어 올려서 이 부분에 쌓여있는 무게를 없앨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를 없애게 되면 너무나 좀 짧은 느낌으로 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머리를 말리고 시각적으로 체크하면서 자르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대로 내추럴 펄로 빗질해서 아랫부분 바라보면서 포인팅으로 라인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앞쪽의 길이를 조금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서 안쪽에 짧은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려와서 제일 아래쪽의 가이드에 맞춰서 포인팅으로 정리해 줍니다. 앞부분의 머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쪽의 머리를 여전히 길게 하고 싶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려서 자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길이는 살리지만 앞쪽에서 잔머리처럼 흘러내리는 앞머리로도 연출할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앞쪽에 아주 조그만 트라이앵글 섹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트라이앵글 섹션 두 개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큰 트라이앵글 안에 작은 트라이앵글을 만들어줘서 이 부분은 조금 길이를 앞머리인 것 같은 느낌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작은 트라이앵글은 미간의 넓이 정도쯤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머리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랫부분을 의식하지 않고 프리핸드로 커트합니다. 모류가 자기의 방향대로 간 것을 체크하면서 아웃라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거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지금부터 좀 질감 처리를 할 텐데요. 이 안쪽으로 보시면 안에 이 겉과 연결되지 않는 디스커넥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겉에 쪽에서 덮어주면서 길이감은 층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안쪽에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머리가 너무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무겁게 되지 않는 슬릭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량에 따라서 텍스처라이징은 고객에 따라서 맞춤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스타일에서는 이쪽 사이드 파팅을 사용하면서 이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만 조금 더 가볍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선이 디스커넥트가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이 부분을 바로 더 연결을 해서 포인팅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층이 너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 디스커넥트를 유지하면서 텍스처라이징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일링 제품은 너무 딱딱한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조금 소프트한 왁스를 좀 사용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안쪽에 짧은 부분 그리고 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타일링 제품을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아주 얇게 발라주시면 이 안에 공기감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제품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아주 작은 양을 사용하셔서 주시고요. 모발 사이 안쪽의 짧은 머리로 인해서 머리를 만지는 것마다 조금씩 움직임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디스커넥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 베이직한 그라디에이션 쉐입과 스퀘어 쉐입의 만남이지만 연결되지 않는 선으로 디스커넥트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기감이 좀 형성돼서 훨씬 더 가벼운 느낌으로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롱워크 훨씬 더 재밌고 편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